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튜브 스크리머 808 특집. 그럼요. JHS 이펙터 문샤인 버전 2.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그쵸? 지난 시간에 저희가 805를 리뷰를 하면서 적잖이 놀랐어요. 네,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번 타자 느낌. 그러니까 타격이 막 좋지는 않은데 도루를 잘할 듯한 그렇죠.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3-4번 타자급으로 그렇죠. 강타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JHS도 긴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드라이브 페달이고요. 뻔하지 않고 이펙터 페달만의 캐릭터와 애티튜드를 추구하는 오버드라이브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 페달이 그런 페달이라고 JHS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페달박스죠. 튜브 스크리머를 기반으로 더 유니크하고 더 단단한 사운드로 개량을 해서 탄생한 페달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805랑 맥을 같이 하고 그렇죠. 있죠. 브루스, 락, 컨트리, 재즈, 하드록, 메탈, 하드코어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필요로 하는 무거운 미들레인지를 만들 수 있는 필수 페달. 이게 바로 808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죠. 네. 어떤 앰프, 어떤 이펙터에 더하게 돼도 특유의 그 두꺼운 그리고 무거운 중음역대를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던 거고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오되 좀 더 현대적인 사운드 그리고 현대적인 컨트롤 다양한 범용성을 갖춘 이펙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샤인 버전 2 오버드라이브는 볼륨 톤 드라이브 노브의 민감한 반응은 집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똘똘이 앰프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V DC 아답터를 사용을 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클린, 오리지널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죽이죠. 그죠. 이전에 저희가 스위티 리뷰를 할 때 달려있던 이펙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위로 올리게 되면 크런치 모드, 내리면 스탁 세츄레이티드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크런치 모드일 때는 전반적인 부스트업과 더 높은 헤드룸을 제공을 하고요. 스탁 세츄레이티드 모드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긴 서스테인과 휘몰아치는 미드레인지를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크런치 모드로 놓고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살짝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9점을 줬던 것 같은데
1번 타자였어요. 이제 3번, 4번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특유의 두꺼운 미들레인지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드라이브를 많이 올려볼까요? 네. 아니 문샤인은 네. 아 솔직히 말하면 좀 사기예요. 좀 그쵸. 이게 자 뭐 저희가 808 특집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뭐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오리지널 808 좋아합니다. 네네. 좋아하는데 네. 저는 808 왜 떠나보냈을까요? 문샤인을 떠나보내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걸 떠나서 이제 뭐 굳이 이걸 내가 100만 원 주고 이거 하나 쓰려고? 네. 아 물론 돈이 남아들면은 뭐 컬렉션으로도 가지고 있고 뭐 녹음대도 하나씩 꺼내 쓰고 하는데 사실 요즘 너무 좋은 페달이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문샤인 같은 경우는 참 이게 JHS를 리뷰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질감이 너무 좋아요. 좋죠. 이게 뭐 빈티지한 거에서 그 깔끔함과 그리고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 이제 기타리스트의 그 피킹 뉘앙스를 네.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약간만 지금 예를 들어 좀 들려드리면요. 네. 이런 게 이제 클린 그쵸? 톤에서 나오겠죠. 네. 뭐 드라이브가 좀 많이 걸렸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냥 드라이브 많이 걸리면 왜 그냥 다 비슷한 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스탁 세츄레이티드 모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요건 또 어떨랑가. 동일한 세팅입니다.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드라이브 양을 살짝만 빼면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랑 근접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 왜 이 전 세계의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뭔가 뭐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뭐라 그러냐면 약간 맥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운드를 왜 좋아하고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이 사운드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앨범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운드, 블루스 앨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모던 락 앨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왜 이 사운드에 열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거 결국 이것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아, 안 걸렸군요. 이 그 808의 특유의 그 이게 지금 클린 노브를 왜 단지 조금 알겠는 게 그 네. 808에서 나는 그 쳤을 때 느껴지는 드라이브 질감 이외에 그 드라이브 질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약간 뭐 상상력을 떠나서 공간으로 네. 좀 표현을 하면 네. 이 자글자글한 게 장향이 남고 중간에 네. 그 클린한 소리가 그 알맹이 소리가 있단 말이죠. 코어라고 하죠. 네, 코어 소리가 그 밸런스가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과한 게인이 걸리지 않지만 결국 이제 기타 소리의 본연의 소리가 잘 쫓아가면서 네. 사운드가 메이킹이 되니까 계속 808을 찾고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 808을 볼까 그렇죠. 가고 808을 또 볼까 가고
못 가겠는데 또 못 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거까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연주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면은 저희가 이 클린 노브를 돌려서 믹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네. 잘 맞는 거 같아요. 맞는... 이제 은총 씨가 문샤인을 이용한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다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한 줄평 바로 들어갈게요. 하, 네, 한 줄평. JHS. 정말 한 줄평 늘 들을 때마다 JHS는 저에게 감탄을 줍니다. 오늘도 감동하고 가는 JHS. 오늘도 감동하고 가는 JHS가 한 줄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튜브 스크리머계의 4번 타자. 몰라요. 다음 시간에 원플러 나오는데 걱정됩니다. 아, 원플러.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튜브 스크리머 계열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사운드를 구축하고 있는 이펙터가 아닌가 네. 생각을 가져옵니다. 점수 한번 저희 네. 예, 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9.5, 9.5. 네, 네,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재밌네요. 이 같은 계열에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하이게인 특집 뭐 이런 거 특집도로 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약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그렇죠.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같은 이펙트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브랜드마다 사운드가 다르고 추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 뭐 혹시나 이 영상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 JHS 사에서 이 지금 문샤인을 소개를 할 때 뭐
장르 안 가리고라고 말했을 때 메탈이라는 장르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아니 이 소리가 어떻게 메탈 소리 난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제가 뭐 새가 되면서 뭐 끝날 때마다 약간 한줄치을 들었는데 근데 오늘은 드라이브 특집이라 뭐 굳이 뭐 딱히 뭐 드릴 게 없어서 뭐 그리고 VS다 보니까 뭐 굳이 안 드리기도 했는데 뭐 그냥 생각나서 그냥 알려드리면 그 마이클 란도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스튜디오 세션을 녹음하는데 백킹 트랙이 굉장히 헤비하게 잡아요. 그래서 쫙쫙 가는데 거기에 뭘 물린지 아십니까? 오리지널 898을 물려요. 근데 부스터로 물린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네네. 근데 왜 물리겠어요?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이거 자체로는 당연히 이거 자체로는 메탈이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톤을 잡았을 때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쵸. 공간을 다 채워줘 버리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히게 채워. 예, 기가 막히게 채워지기 때문에 이 페달이 아까 JHS에서 정말 필수 이펙터라고 자신들이 자신 있게 말한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비게인 이펙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단독으로 쓰고 계시다가 이런 계열의 이펙터가 같이 물렸을 때 근데 그렇다 개인량이 너무 또 서로 많으면은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제 적당히 밸런스를 잡았을 때 두 개를 물려서 나는 소리가 그 친구 하나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한 편 정도가 더 남았는데 도움이 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는 원플러 예, 이펙터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JHS에서 제작이 되는 문샤인 버전 2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